광주시립 요양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포함해 90명 가까이 옴증상으로 의심되는 피부병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 노조 측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이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병원 측이 환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호자들에게 피부질환 증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올해 초와 지난달까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2명의 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는 옴 증상과 같은 가려움과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는 환자와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강의도 안 하고 이에 따라 병원도 환자와 의료진들의 피부 상태를 지난달 초부터 집중 점검하는 등 보고서를 매일 기록했습니다. 실제 병원 한동에서 피부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모두 60여 명으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6명은 악화 상태, 나머지는 재발 또는 피부 착색 등을 보인다고 작성돼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30여 명도 피부 질환 증상을 보였는데 5에서 6명은 악화 또는 재발 증상을 보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 90명 가까이 진드기 일종인 옴과 같은 피부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병원 측은 옴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격리 조치나 제대로 된 방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은 임금 갈등으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피부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이 환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호자들과 다른 요양병원 측에 피부 질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자칫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병원 측에서는 피부 질환이나 그런 얘기는 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던데요. 피부 질환 가지고는 말씀 안 하시고 노조들 파업 관계로 그런 말씀만 오셨어요.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또 90명에 가까운 옴 환자 의심 증상에 대해선 옴이 아닌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봤을 때 옴이라고 진단을 내리신다고는 없고 뭐 다른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 개인적인 자문을 받았을 때도 옴은 아니라고 하셨고 다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피부를 처치를 하신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광주시는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역학 조사를 진행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